초성 첨단 소재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탄소 섬유 관련주인데, 일단 이 탄소 섬유를 바탕으로 수소차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수소 테마로 분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수소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같이 따라갔군요. 현대차의 뭐 제네시스의 수소차를 좀 미루겠다 혹은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섬유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소 쪽도 보시면은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연료 탱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좀 주요 신소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에는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고 수소를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조성첨단소재는 풀캐파죠.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악재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주가가 좀 이제 조정폭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매수해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수소에서 직접적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곁다리로 가지고 있는 본업은 있지만 수소의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내년도 영업실적이나 이익 혹은 이제 공장의 추가 가동으로 인해서 캐파가 상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주가가 조정 때 당연히 한번 지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내년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기술적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초성첨단 소재를 오늘의 테마주로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3분기까지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조정 시 차라리 매수 기회가 어떨까라는 의견도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